이 갈멜산의 전투,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그 바알세리자 450명을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19장으로 넘어오면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바알세리자 450명을 죽인 그 용맹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해 도망갔대요. 꽁지 빠지게 도망갔대요. 4절에 보시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시하옵소서. 1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11절 나옵니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신앙상을 어떨 때는 불같이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나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절대 기죽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무슨 뭐 담력이 크고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가 선지자에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쨍쨍내면서 쓴 거예요. 보니까 너무 겁이 나지만 하나님 쓰라고 우리가 쓴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일시적으로 쫙 은혜 받고 받는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별이 생겨요. 아 내가 은혜 받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별이 생긴다.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별이 생겨요.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 신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계단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서 심각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고난이 다 뜻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원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스스로 그걸 이기게 만드신다 이거예요.